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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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오늘의 주제는 만약 두 분이 이제 좀비 세계에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생존을 위해서 두 군데를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정된 물자가 있지만 20년, 30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코스트코, 가서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시작해야 되는 농촌. 난 솔직히 코스트코 하고 싶어. 근데 농촌 하면 돼. 아, 쟤 농촌 할 거예요? 응, 농촌 하면 돼. 진심으로? 응. 농촌이죠. 왜요? 아니 나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농촌이면은 좀비가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 농촌 할래. 미안. 왜? 생각이 바뀌었어. 어떻게 농촌을 선택하지? 저는 왜 농촌을 선택을 했냐면 일단은 식량이 고갈될 일이 없고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좀비가 생각보다 멍청해요. 좀비 무시하시는 거야? 아 물론 능지가 있는 좀비도 있겠지만 능지가 없는 좀비들은 밤낮이고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물려고 왔는데? 입에다가 제갈 물려야죠. 좀비를 귀메르칼라를 네즈코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혹시? 아 근데 사실 이게 좀비의 기준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좀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능지가 부족한 좀비가 있을 거고 거기에 좀 뭐 똑똑한 좀비가 있을 텐데 저는 제가 말한 기준 능지가 없는 좀비예요. 너무 비인간적일 수도 있는데 좀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트코를 안 간 이유는 코스트코는 솔직히 20, 30년 산다고 가정해도 사실 그 코스트코 안에 자체가 밖에 나가면 위험지역이잖아. 그래서 나는 거기서 20, 30년 살라고 하면 못 살 것 같아.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농촌도 마찬가지인데? 힘든 일 있으면 뭐요? 저 시골 가고 농사하고 그러지. 힐링하지. 아, 남은 여성을 농촌에서 무슨 보낸다는 느낌으로?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어차피 사람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식욕이나 이런 게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저는 농사 지어서 그냥 적당히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농사 지으러 가서 곡식이 나기까지 그걸 다 기다릴 거예요? 말했잖아요. 농사가 이미 지어져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전 그리고 코스트코의 단점이 또 하나 또 있죠. 뭔데요? 지속적인 프레시한 야채들과 과일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사실 한 절반 정도는 썩을 수가 있거든요. 통조림 이런 제품 아니면 거기엔 놀거리들이 또 있잖아요. 농촌 뭐가 있어? 형 바깥에 그렇게 좀비들이 나뒹구는데 거기서 놀 생각이 나요? 놀 생각 나죠. 안에 있으면 안전 불감증이 또 도져가지고 그런 놀이 같은 거 찾게 된다니까요. 저기 유아들 노는 거기 가서 놀게? 아 보드게임도 있어요 거기. 혼자 지금? 혼자 살아요? 당연히 혼자죠. 지금 귀신이 혼자잖아요. 아 그래요? 생존자를 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은 생존 일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또 단점 또 찾았네. 괜찮아 그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드리겠어요. 제가 항상 영화들을 봤는데 극적인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변해요. 잠깐은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있지만 결국은 식량이 거덜나잖아.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주변을 보호를 할까요? 코스트코 자체는 새콤이 있어요. 좀비가 침입을 한다? 그럼 바로 봐. 이렇게 바로 새콤이 오는데 새콤 맞을 수가 농촌, 네, 농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철판 뭐 그런 거 어떻게 깔 거예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해서 영화들 보면은 결국에는 다들 자기만의 그 기지를 만들어놔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 만드는 방법은 안 나와 있어요. 아, 나 필요 없죠, 사실. 왜 필요가 없어? 옛날에 원시인들은 그거 알고 했겠어요? 넓은 땅을 이제 농촌 지역으로 만들려면은 그 넓은 지역을 다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좀비들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죄송한데. 아니 진짜 막상 벌어졌어. 좀비들을 어떻게 컨트롤해? 솔직히 농장 같은데 뭐 삽 없겠어요? 삽으로 때려 눕히고 다 가능해요. 그리고 야, 싸움이라는 거는 아파서 이제 근데 좀비들은 하나도 안 아파한단 말이죠. 오히려 막 너 막 꼬집어. 좀비는 아파하지 않는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아, 이긴 게 아니죠. 좀비들을 어떻게 죽여요? 머리를 노려야죠. 즉사시켜야죠. 즉사시키면 너 일은 누가 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좀비가 때가 주셨는데 누가 멍청하게 거기서 한 명씩 유엔에가 한 명씩 때려 눕히는 거죠. 코스트코는 넓어요. 지형 징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코스트코에 새콤 경비가 물렸어. 그럼 세스코에서 와요. 세스코는 바퀴벌레 그거고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건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헬기의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시야가 탁 트여져 있는 농촌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헬기가 올 때도 옥상으로 가면 돼요. 농촌에서 다 헬기가 다 끌고 와. 막 근처에 있지도 않던 도시에 있던 좀비들 다 데리고 와. 아니 헬기가 그렇게 멍청하게 오겠어요? 농촌에서 허술하게 지은 벽이 이제 무게로 이렇게 다 무너져. 아니 구조를 하러 왔는데 걔네들은 그렇게 멍청하게 구조를 하겠냐고요. 방법이 없을걸요? 걔네들도 생각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헬기를 두 대를 가져온다든지 좀 분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총이 달려있는 너를 위해서 나 농부야. 농부 무시하는 거예요? 농부 데려다가 어? 다시 또 농부 농사 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전 그리고 코스트코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분명히 생존자들이 있으면은 다들 코스트코로 오려고 할 거야. 먹을 거를 얻기 위해서. 그럼 뭐 총을 갖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무기를 갖고 와서 형을 협박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세포. 야 만약에 진짜 지금 일이 터졌어. 경기도 이천으로 갈 거야? 달려야죠 끝으로. 가는 길에 막 코스트 세 군데가 있어. 다 지나가고 그냥 이천으로 갈 거야? 말 잘했다. 달리다가 코스트코 갔어. 근데 형 같은 사람 있잖아. 내나 X발 내 거야 이러고 다 쓸어담고 난 갈 거야.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다니까? 오히려 코스트코가 위험해요. 불이 켜져 있을 거고 만약에 전기가 나가 20-30년 누가 전기를 해줄 건데 형이 그렇게 좋아하는 전기.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염전력이에요. 제일 위험한 거는 원래 실내라고 했어요. 실외가 위험하지 않아요? 실외가 오히려 덜 위험하죠. 실내는 갇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외에서도 실내를 가려고 하잖아요. 예시를 드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 3층에 있어. 층마다 좀비가 있어. 얘네가 안 내려가. 올라가지도 않고 어떻게 생활할 거야? 얘네 계속 피해 다닐 거야? 코스트코 뭐 없네요. 자원만 많고 새콤도 안 돼, 뭐도 안 돼. 이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이 어느 정도 도니까 아마 20년까지 버틸 거예요. 왜 갑자기 그 뭐... 저 최고의 변론 하겠습니다. 전자기기가 들어오고 이래서 생활이 편해진 거지 원래 우리 조상님들은 농사를 했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리고 외부에 있으면은 외부에 노출된 만큼 위험할 수도 있지만 구조될 가능성도 높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험할 때 뭘 합니까? 사재기를 합니다. 사재기를 어디서 하나요? 마트에서요. 이 마트에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농경지 뭐 선택지가 많다고 하지만 선택지라는 거는 이미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 코스트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생고생해야 하는 농경지에서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겠습니까? 정답은 코스트코입니다. 잠시만요. 그 코스트코가 뭐 안전지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시고요. 코스트코로 간다 1번, 농촌으로 간다 2번. 네, 투표해주세요. 오른쪽 상단인가? 이쪽인가? 저쪽인가요? 아무튼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아무튼 농촌이야! 무조건 농촌입니다. 그리고 코스트코에도 씨앗이랑 다 있어요. 그거 어디 뭐 콘크리트 바닥에다 심으려고? 위에 그 하늘 정원? 하늘 정원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코스트코에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막 기차 안에서도 다 식물 심고 한다니까. 방금 얘기한 거 중간에 넣어주세요.